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습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 공습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소로 피하긴커녕 갈 길 그대로 가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공습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세종대로 인근에서 경찰 통제하에 차량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15분간 주민 대피와 5분간의 차량 통제를 실시하니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인근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몇몇 군데마다 계시길래 그냥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뭐 지하로 대피하다든가 그런 건 이제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공습 경보를 듣고도 그냥 걸어가는 시민이 다수 보이고 대피소인 지하철 역사 안도 텅 비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피를 시켜드리고 저희도 뭐 단계적으로 민방위 대피 요원 안내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시청 쪽은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민방위 훈련도 정석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옆인 지하철역인 광화문역만 보더라도 약간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인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